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000 선진사료 운반 차량의 일부가 민노총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7명을 해고하자 민노총 화물연대가 이에 반발하여 15일 아침 9시부터 2000시대월면 사동리 선진사료 제조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쟁의국 서동열 국장은 선진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 7명이 민노총에 가입했는데 그중 4명은 복귀시키고 3명에 대해서는 해고시켰다며 복직이 될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경찰 약 200여 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해 있었으며 사측인 선진사료 관계자 등이 회사 앞에 일부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 등 약 50여 명과 시위 차량 약 20여 대가 함께 참석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 자진 해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한편 이천시는 현재 AI 고병원 전염병과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전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있어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저는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 쟁의국장 서동열입니다. 지금 이 선진사료 이천 공장에 나온 이유는 이 이천 공장에서 화물 운송을 하고 계시는 저희 조합원 7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 가지 교섭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 7분 중에서 3분은 끝까지 계약 해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사측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되는 이 사회에서 계약 해지라는 거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선진사료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연태까지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가까이 이 선진 사료에서 사료를 이렇게 싣고 나눴던 노동자를 단 한 칼에 계약 해제한다라는 그 자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 선진 사료 이 부분 꼭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위를 언제까지 하시나요? 일단은 계약 해지 당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이 공장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말고도 그럼 내일이고 모레 계속 한다는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장님 대표에서 경기재단 권정동과 부원한테 노래 점검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공개 체증이 실시되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공개 체증이 실시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15일 14시 40분경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불꽃 점거에 의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제68조 선언 이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12조 2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신고된 무신고된 집회임으로 해산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법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이천 경찰서장을 대표해서 대리 대표가 아니고 대비요. 대리하여 경기교장이 여러분한테 도로 점검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불꽃 점거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 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시고 집회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도로를 교통하십시오. 이게 덩어리 널 막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 치고 아울러 아울러 화물 냄새에서도 사람을 소통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등 원리에 전등 거래에 관한 그 도로 등등도 끼워주세요. 왕성으로 맞춰주세요.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떡그리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 차가 못 지나가. 사람을 있으면 치고 가고요. 화물 냄새 원고 화물 냄새 원고 사람을 차를 피해주세요. 피해주시고 자, 현재 시간으로 공개 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 체증 이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러분의 불법 점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김남준씨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사람 들어가! 악수를 부르세요. 자, 선등사람이 도로를 점검하지 마시고 차량의 평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도로를 비춰주세요. 도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자, 나오세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다른 사람들 교통에 방해가 돼요. 쭉, 좌측으로. 자, 바람 태우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회 참가하신 여러분, 지금 현재 불법 미신고에 참가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부로 공개 체증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러분의 불법 점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행위를 중단하시고 집회를 해산하여 주십시오. 자, 아저씨 비키세요. 경찰관 있어요. 도로에 나오지 마세요. 도로 나오지 마세요. 경찰관 정리를 안 해요. 도로에 나오지 마세요. 도로에 들어가세요. 자, 불법 시위에 참가하신 여러분, 불법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부로 공개 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에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러분의 불법 점거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불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아예 운전 자체를 하나 안되네요. 저거요. 저거요. 보험도 안 들어줘요. 저거 유가 무조건 정리하지 마십시오. 저거 무조건 차량 전면에 비치를 해야 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도로 내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10원 올려 회사 챙기고 회사 챙기도록 나왔어요. 아니 불법 차가 도로를 따지는데 그걸 따서 그러는데 규제가 안 돼 있으면 아예 그냥 못 나오게 해야 돼. 전체 합차해가지고 근무 쓸 때 근무를 빼고 시간으로 하거든요.
15년 20년 동안 이겼던 화물노동자가
구독자가 탈퇴했다는 이유로 탈퇴반에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발전에 우리 탈퇴 화물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체하는 해체를 부르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17일째 차가운 아파트 마련에서 7명의 해군 노동자가 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물 노동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안 됩니까? 그거 다 돼지새끼인 줄어도 아니 사람새끼인 줄어도 그거 다 돼지새끼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현재 자료 저 대장원입니다. 우리같이 화물 노동하는 사람들 화물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돼지새끼 들어갑니다. 그런 게 현재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일하고 싶습니까? 이런 자료 없애야죠. 이런 거 바꿔야죠. 그래야 우리 화물을 사가시는 화물 노동자들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대장원들 대만치 못할 저 선진자원 이번 기회에 바꿉시다. 함께합시다. 소나 돼지는 중요하고 소새끼는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저 개같은 자원 바꿉시다. 이번에 싹 들어보십시다. 오늘 화물소원 대학교까지 잊지 않고요. 안 그러면 운동 못합니다. 도움을 잡아줍니다. 네, 도움을 잡아줍니다. 네, 도움을 잡아줍니다. 2005차 단속전하고 1인시 한다고 마이크 잡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2006차를 우리 경찰이 돼야지 경찰이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리에서 경찰 얘기 안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있거든요.
와요, 쳐. 근데 왜 쳤다. 정력이 와서 이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단자 조금 낮았다고. 여기 지금 집회신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집회신고가 완전 금지예요, 여기 고수가. 광역병의 방법상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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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대 전기남부지방경찰청 2000경찰서장을 대신해서 전기계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전 시간으로 경계 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2021년 2월 15일 시간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 행위를 지금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주변에 필요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법 행위는 집회 시위하는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이 신고된 집회를 해산 조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고 집회에 관한 여러분들은 강력한 결정을 드립니다. 공개난 것이란 경찰청 2000경찰서장을 대신하여 공개계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함으로 공개체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시함은 2020년 2월 15일 15시 40분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행위를 지금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법 행위는 집회 시위하는 행위 제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조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경찰서장을 대신하여 전기계단을 여러분들에게 당국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쪽은 막혀가지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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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내가 사는 게 알아서. 예예. 가자. 10시 59분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시민들이 성명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여러분의 불법 점유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은 불법 제185조 일반교통방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소명 이후에 집회 및 시위에 오는 도로는 제12조 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방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집회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